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88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갑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신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요.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의 갑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청명이 지난 지 이제 한 3일 정도 됐는데, 앞으로 한 27일 정도 청명에 대해서 한번, 청명 이후 진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갑목이 되겠고요.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일간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일간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오늘 주인공 갑목이 되겠고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이라고 하는 글자 나무의 기질, 즉 목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양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도 같이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같은 목이기는 하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양의 기질이 아니라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향 자체가 달라지게 되겠고요. 성향이 다르면 그 용신 치용법도 서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목이 단단하고 곧고, 단단하고 곧다라고 하면, 곧다라고 하는 것처럼 휘지 않고 그런 곧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잘 휘죠. 그래서 유연하다라고 하고 잘 휜다라고 해서 넝쿨식물 같은 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넝쿨식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칡넝쿨이라든가 담쟁이 넝쿨 같은 경우는 주변의 어떤 그 지형 지물을 갖다가 잘 타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곧 갑목처럼 곧고 뻣뻣하면 그럴 수가 없죠.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을목은 이렇게 넝쿨식물 내지는 나무 중에서도 양류목이라고 해서 어떤 나무, 버드나무 같은 그러한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나무들을 을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곧고 나무 자체가 크죠. 큰 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숲을 이루는 나무라고 해서 여러분들 산에 같은 데 갔을 때는 큰 나무가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오동나무라든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뭐 전나무 아니면 뭐 편백나무 같이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곧게 자라나는 그런 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갑목이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류목과 같은 그런 것이고 화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화목과 같은 것이 바로 을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꽃을 피우는 나무 그래서 화초, 화목 그래서 난초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꽃이 뭐 장미도 마찬가지겠고요. 개나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러한 것들이 을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을목 같은 경우는 작고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는 없다라고 볼 수, 제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나무를 베어다가 식탁을 만든다거나 집을 짓을 때 제목으로 쓴다든가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옛날 초가집 같은 거는 뭐예요? 볏짚을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기둥이라든가 제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붕을 덮기 위한 그런 도구재로 쓰는 것이지 어떤 동양지목으로서 쓰는 용도는 아닙니다. 동양지목으로 쓰는 것은 반드시 갑목 같은 단단하고 곧은 어떤 재질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동양지목으로 쓸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모가 용도는 동양지목으로서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요. 병화가 있어서 을목의 어떤 그 수기를 갖다가 바깥으로 발산하게 되면 화초가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갑목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서 갑목 자체가 왕했을 때는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 이거는 갑목일간이 신왕했을 때 이렇게 경금을 쓰는 거고요. 갑목일간이 너무 약해서 신약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갑목도
크고 굵어야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지, 갑목이 작으면 마치 을목과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검을 쓰기보다는 역시나 계수로서 작은 갑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죠. 물론 계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로서 목이 약할 때는 생조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갑목 일간이 너무 왕하다 싶으면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양지목을 쓰는 것이 바로 갑목의 용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목 일간에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명이 지난 지한 이틀, 3일 정도 됐죠.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인월, 묘월, 진월 제가 말씀드렸죠. 인묘, 진은 동방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방, 그리고 계절로는 다 봄에 해당이 되지만, 봄에 해당이 되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에 해당이 되고요.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중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월은 이제 늦 봄에 해당이 되죠. 진월이 지나면 이제 4월로 넘어가게 되면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월은 이제 늦봄이라고 해서 모춘 내지는 개춘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월은 전큰 틀로서 목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 또 마찬가지로 진술, 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만 따로 딱 떼어놓고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진술, 축미월은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 축미월 같은 경우에는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에는 청명과 곡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곡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곡우 전까지는, 곡우절 전까지는 아직 목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청명절까지는 목이 왕한 것으로 보지만, 곡우로 넘어가게 되면 목의 기운은 많이 쇠해져 있고, 곡우가 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진월이 토가 왕해진 그런 계절로 시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진 안에는 지장간이 계수, 을목, 계수,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공이 9일, 9, 3, 18이죠. 9일, 그다음에 3일, 그다음에 18일 이렇게 주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9일, 3일, 18일 이렇게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을목이라든가, 계수가 관장하는 그런 때에는 목이 아직 왕한 것으로 보겠고요. 요때 사령할 때는. 근데 반대로 무토가 이렇게 사령하는 구간에는 토가 그야말로 본기가 무토이기 때문에 무토가 사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8일 동안. 그러니까 청명 후 대략 10일에서 12일까지는 목이 왕한 걸로 보지만은 청명 후 10일 이후가 된다라고 하면 18일 경우 무토가 사령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토가 왕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 하반월로 이렇게 둘로 나눠 볼수 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진월이라고 하는 원래 월령 자체는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묘진 동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인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묘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방합을 형성하죠. 인묘진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방합은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항상 인월, 묘월, 진월에만 성립이 된다. 인묘진 방합은 사오미 방합은 4월, 5월, 미월, 그다음에 신유술 방합은 신월, 유월, 술월, 해자축 방합은 해월, 자월, 축월에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인묘진 방합은 인월, 묘월, 진월에만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건 목이 굉장히 왕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진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갑술 내지는 미토 이렇게 오게 되면 진술상충하게 되면 진술충이 되면 토충이 되기 때문에 토가 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토충은 뭐라고 합니까? 붕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토가 다시 왕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수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삼합이 됩니다. 삼합. 그래서 이거는 신자진 수국이 되니까 이거는 수가 왕한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진유학금, 그러면 진월이라 하더라도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금이 왕한 것으로 볼수 있어서 진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합이 되느냐, 삼합이 되느냐, 지지 육합이 되느냐, 아니면 토국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수가 왕한 걸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 왕한 걸로 볼 수도 있겠고, 토가 왕한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목이 왕한 걸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월은 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꼭 명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목의 진월이 태어나게 되면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그 다음에 인월은 목이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이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목이 이제 쇠지가 되죠. 쇠지. 그래서 진월이 되면 목이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목이 쇠갈해진다는 것은 목이 왕해진다는 뜻입니까?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까? 목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목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경금을 치용해서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물론 작벌해서 경금으로 작벌을 해서 량지목으로 쓰는 걸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불필요한 나무를 전지한다. 쓸데없는 가지를 전지해서 나무가 곧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금이 있게 되면은 갑목을 하게 되는데, 금이 토가 토에 토에 의해서 금을 금이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면은 목이 너무 피상을 당하게 되니까 임수 같은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통관이 돼서 갑목을 갖다가 적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원래 경금은 정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진월의 경금은 정화를 쓰지 않고 임수를 쓸까요? 이거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왕하게 되면 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토를 생활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계수를 쓰지 않는 겁니다. 이때는 임수가 있어서 경금을 갖다가 도쇠주옥한다라고, 경금을 불로서 다스릴 수 있지만 경금은 물로, 그렇죠, 숫돌 같은 거 물을 부어서 숫돌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금이 갑목을 갖다가 피상하지 않고 잘 전지하거나 갑목을 잘 작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경금으로서 갑목을 전지 내지는 작발을 하는데, 경금만 있게 되면은 갑목을 피상 다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정화보다는 임수를 가지고서 이렇게 둘 사이를 화평하게 통관시켜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특별히 화가 있을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인월 같은 초춘에는 한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지만은 묘월부터는 한기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조후에 급선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화로서 조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간은 갑목이라고 했고요. 자, 갑목은 양에 해당되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단하고 큰 대립목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고요. 진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뭡니까? 어떻게 합이 이루어지느냐, 방합이 이루어지느냐, 삼합이 이루어지느냐, 육합이 이루어지느냐 등등에 따라서 진월은 수가 왕할 수도 있고, 목이 왕할 수도 있고, 토가 왕할 수도 있고, 금이 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격국, 갑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갑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갑목은 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은 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편재 격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 안에는 지장간이 무엇이 있냐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진 중에 있는 이 목은 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진 안에 있는 을목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겁재격이다, 진 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했기 때문에 이걸 겁재격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 이걸 가지고 양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을목 겁재가 투출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겁재
이걸 가지고 격을 잡을 필요는 없고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을목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걸로 격을 잡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원령 자체를 가지고 제 편제격으로 보시면 이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개수가 투출됐다라고 하면 개수가 투출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중에 있는 개수 뭐 일단 오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목 입장에서 개수는 정인이니까 만약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정인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제격으로 볼 것이냐? 그건 아니죠. 원령 자체가 편제이기 때문에 정제가 투출했다고 해서 이걸 정제격으로 보지 말고 원론적으로 편제로 보시면 상관없어서 이거는 큰 틀에서는 편제격 내지는 정제격이 될수 있는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거는 정인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다. 뭐 을목이 투출했다, 기토가 투출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편제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진월 같은 경우에는 여타 지지로 인목이 다시 있다거나 묘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는 일간이 왕이지기 때문에 신왕 재앙이 될수 있지만 진월의 갑목만 놓고 봤을 때 토가 왕한 것이지 목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약간의 재다 신 약하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이 왕했을 때는 경금을 쓰지만 목이 약했을 때는 임수로서 내지는 계수로서 갑목을 생조해줘야 되는데 경금을 쓸 때는 역시나 임수를 쓰는 것이 더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계수로서 갑목을 생조해주고 준다라고 하면 사주에 국세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갑신 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이 있어서 갑신 일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갑목 자체가 진의 통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완전 약하다. 뭐 예를 들어서 갑목이 4월이라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보다 그래도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갑목 자체가 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일지에 칠살인 관살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갑목이 좀 약해지겠죠. 만약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금 같은 것이 다시 있게 되면 진유합금하게 되면 이거는 지지로 뭐가 된다? 완전 금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했던 재다신약이 아니라 다시 살중신경한 사주 내지는 재살태왕한 그런 사주로 조금 바뀌게 되죠. 국세가 바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갑목한테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질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금이 연에 투출돼 있죠. 축의 뿌리를 뒀고요. 이 신금은 진의 생조를 받고 축의 생조와 뿌리를 얻었고 여기 신금의 뿌리를 충분히 둘수 있기 때문에 정관인 신금이 약하지 않습니다.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금이 좀 어떻게 보면 금이 좀 세력이 있는 토금이 세력이 있는 것이고 일간은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을 함부로 다시 쓰기보다는 인성인 임수를 치용해서 갑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인상생 재살태왕한 이런 사주에서 인수가 용신인 그런 사주가 되겠죠. 이것만 가지고는 생시가 어떤 생시가 좋다라고 단정적으로 좀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생시마다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죠. 갑자시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월은 뭘잘 봐야 되냐면 진월은 삼합이 되느냐.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진 수국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합이 되느냐. 인묘 이거 틀렸습니다. 신자진 삼합죠. 수국을 형성하느냐 내지는 방합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진유합금으로서 이거는 지지육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유합금이 맞습니다. 이거 진유합금 그죠? 이렇게 진유합금이 돼서 금이 왕에 지느냐 내지는 토가 왕에서 토국을 형성하느냐 예를 들어서 진월에 축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술토 밑으로 뭐 토가 많게 되면 이거는 토가 왕에 진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축토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진월에 신금 있죠. 이렇게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신자진 수국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더하여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살태왕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갑자시가 되면 오히려 이거는 모왕 자쇄가 돼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뭐예요? 수다
부과될 수 있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시 하나에 따라서 이건 아까 이렇게만 봤을 때는 임수가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갑자시가 되는 순간 오히려 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시가 그만큼 어떤 애에 따라서 사주국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3주만 가지고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수국은 아니더라도 금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습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수를 또 용신을 취용하기도 그렇죠. 임수 자체도 이거는 뭐야? 신진 진축 다 그다음에 신금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도 약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목화 운에서 목화 운을 만나서 목도 좀 세력을 얻고요. 화가 있어서 좀 조후해야 된다. 아무리 진월이 한기가 없다 하더라도 금수가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사주 자체가 그때 한습해지는 그러한 걸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병인시가 나쁘지 않은 걸로 볼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인신상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병인시를 저는 별로 인신상충으로 인해서 저는 좋지 않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정묘시를 얻어가지고 임수로서 어차피 관인상생, 살인상생 되어 있으니까 갑목의 뿌리를 좀 얻고 화를 얻어서 갑목의 수기를 좀 유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생시를 한번 봐볼까요? 경호시? 경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경금의 뿌리를 둔 신의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되어 있고요. 근데 오화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있어서 경금을 갖다가 경금이 목을 심각하게 파극한 것을 임수가 이렇게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생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는 금도 세력 있고 수도 세력이지만 일간 자체가 약한 것이 음이니까 이거는 목운을 만나서 갑목이 좀 힘을 얻는 것이 좀더 필요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